안녕하세요. 마이티 그루밍 안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의 가정에서 미용 시 올바른 보정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발톱을 자르는데, 발바닥을 미용하는데, 귀를 청소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은 그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아기들 미용 시, 귀 청소 시 이렇게 가정에서 무언가 작업을 할 때 말을 듣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보정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개는 뺑뺑 돌아요. 우리 개는 물려고 해요. 우리 개들은 발톱 깎는 걸 싫어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이제 보정을 할 때 방법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싫어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능숙하니까 친구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받고 거부를 좀 덜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을 귀 청소할 때 또는 발바닥 미용을 할 때, 발톱을 깎을 때 등등 상황에 맞게 보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미용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보통 집에서는 이런 높은 곳이 식탁 또는 세탁기, 이런 높은 곳이 있어요.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으면 강아지가 떨어지지 않게 늘 손은 강아지들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하고, 강아지들도 일단 지면보다 높은 곳에 오면 조금 불안해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테이블이 있다면 활용을 하셔서 내 몸에 강아지들을 늘 밀착시켜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도록. 조금 능숙한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가정에서 보호자분들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엄마 하기 싫어요, 아빠 하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떼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렇게 강아지들을 잡아주시고, 발바닥을 한다거나 발톱을 자르고 이렇게 할 때 강아지들이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지만 주둥이가 이렇게 온다거나 하지 말라고 혀를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앞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거부가 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하세요. 멀쩡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아무래도 혀나 이런 얼굴 부위가 다치면 피도 많이 나고 치료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너무 거부가 심하면 애기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쉬엄쉬엄, 우리 그리고 이런 것도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금방금방 돼요. 자, 강아지들은 뼈가 이렇게 구조별로 사람처럼 팔꿈치, 뭐 발목 뼈들이 있는데, 이런 곳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빼려고 해도 발이 안 빠져요. 가정에서 혼자 하기 힘들다면 한 분은 이런 식으로 엘보 부분을 딱 잡으면 발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가족 한 분이 발톱을 이렇게 깎아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을 할 때도, 자, 강아지 쓸개골이 약한 친구들이 많죠. 이렇게 발을 너무 들거나 꺾거나 하면 쓸개골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때도 친구들을 자, 팔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잡고, 그럼 고개가 뒤로 오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발을 살짝, 보호자분이 자세를 더 낮춰서 이렇게 발톱을 제거를 한다거나 클리핑을 할 수 있어요. 이때도 비저리라는 뼈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강아지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꽉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귀 청소를 할 때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슴 쪽으로 친구들이 기대줘요. 강아지 외이도는 사람과 다르게 니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보면 더 청소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때도 목을 압박을 하시면 안 돼요. 혈액이 올라가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악골, 턱뼈 부분으로 귀를 이렇게 제껴서 턱뼈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들이 아무래도 덜 움직이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겸자를 이용해서 털을 뽑거나 손으로 털을 재고 하시고 기세정제로 귀를 닦아줄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반대편은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서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나운 친구들은 발 같은 것을 할 때 무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 강아지들 수술하면 이렇게 많이 쓰는 엘리자베스 카라가 있어요. 네 카라를 사이즈에 맞게 딱 얼굴이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친구가 갑자기 물려고 해도 주둥이가 나오지 않는 정도로 한 강아지 머리에서 요 정도 나오는 사이즈의 네 카라를 끼시고 미용을 하시면 방금 제가 알려드린 보정법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도 미용을 많이 안 해본 어린아이, 그리고 이렇게 미용을 많이 받아본 정상적인 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고동이 불편한 노령견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그때 차이나게 보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랑 노령견들은 이쁜 모습보다는 생활에서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와 다르게 이제 가정에서 또 노령견과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미용을 할 수 있는 보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견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 있는 친구도 많고 다리 관절이 아무래도 약한 친구가 많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처음에는 미용 거부가 심하지만 가정에서 좀 즐겁게 놀아주면서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쇼파나 우리들이 TV 같은 걸 볼 때 이렇게 앉으면, 또는 방바닥에서도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을 때 여기 양 다리 사이 홈이 있죠. 거기에 척추를 맞춰서 이렇게 가볍게 넣어주세요. 하면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고, 뭐 빗질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아이고 이뻐 이뻐 이런 식으로 놀아주면서 해줄 수가 있고, 발톱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는 이렇게 누워서 깎아먹을까 하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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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발등 미용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주인과 놀아주듯이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하면 피로도도 덜하고 거부 반응도 덜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생식기 주변도 이렇게 되면 기계로 잡고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겠죠. 빗질도 겨드랑이 같은 것도 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잡아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살살 빗어주면 가정에서도 쉽게 쉽게 무언가 작업을 할 때 이 친구들이 미용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적고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보정법을 배워봤는데요. 일단 강아지들이 당연한 말이지만 집에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거나 무언가 작업을 할 때 불편한 거나 아픔이 없어야 이 친구들도 다음번 작업을 할 때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싸납거나 거부가 심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욕심이 나지만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단 충분한 시간을 두고 놀아준다라는 약간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작업 하나가 끝났을 때 이 친구에게 보상을 해준다거나, 끝났을 때 평소에도 이뻐하겠지만 너무 이뻐 하고 좀 더 과한 칭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강아지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아 이걸 하면 내가 이쁨 받는다라는 걸 알고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이쁨을 받기 위한 어느 작업을 한다, 놀이를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꾸준하게 천천히 해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거부가 심한데 내가 오늘 발 네 개를 다 꼭 면도를 해야겠다, 이건 주인분들 욕심이기 때문에 이 친구 하나 하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를 다 하고 나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좀 놀다가 또 하나를 하면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가정에서 하는 홈케어는 이제 이 친구들이 외부로 나가는 게 좀 불편하거나 가정에서 내가 직접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용샵에 맡기듯이 몇 시간 안에 내가 미용을 끝나겠어 이게 아니라 이 친구들과 보호자님들이 편안하고 이제 불편함 없이 미용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방법이니, 꼭 그렇게 거부 반응이 심한 친구들은 가정에서 미용을 할 때 긴 시간을 두고 꼭 오늘 안에 끝낸다가 아니라 천천히 놀아주면서 친구들의 긴장과 그런 트라우마를 풀어주면서 미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강아지들의 올바른 보정법 배워보셨습니다. 가정에서 기청소, 빗질, 위생관리 등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번 강의에서 배워본 대로 가정에서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